그거랑 비슷해서 이제 또 유가 얘기. 그때 저희가 막 그 유가나 이런 거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바이든이 사우디를 네. 방문하고 이러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라이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 또 앨런까지 왔다 갔네요. 근데 앨런도 사실상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다. 요즘 우리 고물가 고물가 하지 않아요? 네네. 고물가의 근본 원인이 국제유가 급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유가로 인한 고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이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딱 1년 전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보다 국제유가가 높으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건데 작년과 비교하면 지금 수준은 계속 고유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년을 조금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유가가 높았으니까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이게 좀 하락하는 수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해 이렇게 보합세로 높은 수준으로 보합세가 갔을 경우에 내년에 만약 유가가 오르면 이러면 진짜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유가 90에서 100불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유가가 떨어졌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사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한 몇 개월 뒤에 이게 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지금 이 100불 언저리의 유가가 결코 낮은 게 아니다. 높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죠. 일단 몇 가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OPEC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도 1일 100만 배럴씩 줄 거, 부족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면 이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가 급속도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게 지금과 같은 경제 수준이면 유가 사용량이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국제 유가가 계속 그쵸. 높아질 거다. 그러면 그런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앨런 장관이 백방으로 뛰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 걸렸다고 저도 기사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코로나 걸리셔서 어떻게 좀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근데 유고를 기사 보니까 뭐 가볍게 걸렸다 그러던데. 한번 봐 보세요. 가볍게 걸렸대요.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무거워서 중태입니다. 근데 쉽지 않지 않을까. 저도 코로나 얼마 전에 걸렸다가 이제 해보고 있었는데 저도 열도 안 나고 목도 안 아팠었어요. 근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아마 켄타로스는 아닌가 봅니다. 그 바이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든이 15일에 빈살만 왕세자 등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유가에 하는 걸 많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죠. 이때 KBS에서 희대의 오보를 날립니다. 어떻게? 그날 그러니까 9시 뉴스잖아요. 네. 이게 8시 뉴스, 9시 뉴스의 차이가 그 1시간을 더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시기에 약간의 그런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던데 그 유가 증산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 이제 9시 뉴스가 끝났겠죠. 그때 나왔었던 게 우리는 유가 증산할 여력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기 했는데요. 이런 게 보면 왜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을 왕따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강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막 가가지고 이제 우리 유가를 좀 낮추기에 좀 증산을 해달라 그리고 뭐 오펙 플러스의 오펙 국가들을 만나서 좀 증산을 해달라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지금 미국의 물가가 사상 최대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또 연준 회의에서 또 얼마나 또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부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파급 효과가 나올 텐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의 중간 평가까지 이어들고 자기의 재선 그리고 민주당의 다시 또 이런 거, 그러니까 정권의 유지까지 계속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유가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제발 좀 유가, 뭐 제발이란 말은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유가를 좀 내릴 수 있게 너네들이 증산을 해달라라고 했지만 오펙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계획대로만 가고 그 이상의 여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점에 오펙은 자기네들이 계획은 그 전에 나왔으니까 그걸 계산으로 내년에 그래 이 정도면 내년에도 100만 배럴 부족. 그 이거를 알면 뭐예요? 아, 유가를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제 생각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네. 지금 국내 생산을 늘리면 돼요. 그러면 국내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또 셰일 오일 업체들이 또 여기에 또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이 바이든이 이런 환경적인 거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만큼의 그런 팍팍 밀어주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뭔가를 보장을 해주고 더 이상 유가가 한계 수준에 올라오면 이게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죠. 컨티전시 플랜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게 셰일 업체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3개월, 6개월 거쳐서 다시 뽑아냈는데 이게 한 1, 2점만 해먹고 다시 이제 망하면 어떡하나. 2012년, 13년 잘 해먹었는데 14년도 쫙 떨어지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졌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이런 그 지속 가능한 시기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수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가가 진짜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자다 일어나면은 10% 떨어진 날도 있고 자다 일어났는데 10% 오른 날도 있고. 네, 이게, 이게 정말 예측 가능하기 힘든데 제가 그거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됐건 산유국들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앨런 장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러시아산 원유의 이런 상한선을 조금 두자. 그러니까 가격의 수입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수입할 때 뭐 수입까지 막 각 나라의 결정 사항이니 수입까지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석유 제품의 상한선을 좀 두자. 그 상한선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한 60에서 70 아니면 뭐 $80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60에서 $80 그리고 한 $70 언더에서 조금 이런 캡을 씌우는 작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되게 이번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나온 공식 통계인데 올해 5월 한 달이에요. 5월 한 달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만 20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2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네, 엄청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유럽 이런 데 원유 수출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국제 유가가 엄청 치솟아서 되게 이제 비싸게 팔아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오히려 매출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유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계속 하려면 자기네들 또 원유가 좀 필요할 거고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면 원유도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 이제 수익을 누리는 나라들 인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데들이 러시아 원유를 좀 되게 좀 저렴하고지만 되게 크게 많이 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러시아 원유를 비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을까요? 지금도 물론 조금씩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샀습니다. 5월 우리나라의 원유 그랬으니까 수입...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비중을 보면 한 5% 정도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필요한 그 수입한 원유 중에 한 5% 정도를 이렇게 러시아에서 들어왔는데요. 평균 단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그럼... $110입니다. 아, 비싸네. 네, 110달러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120달러, 130달러 할 때도 있고 지금은 90달러, 뭐 100달러 이렇게 됐는데 그 평균값을 내보니까 작년부터 최근까지 110달러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우리나라랑 친한데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우리 미친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랑 친한 국가인데 러시아 비중도 5% 그리고 되게 좀 비싸게 좀 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앨런 대통령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러시아 원유를 사는 것까지 그래 너네도 원유 필요하니까 막지는 않을게. 근데 우리가 좀 합의를 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70 선에서 좀 담합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파는 사람의 담합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끼리 담합을 해서 요 정도까지만 사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 70달러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원유가 되게 좀 캐기 힘든 곳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경우면 파이프만 꽂으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 뭐 5달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왕족의 이런 여러 가지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가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거고요. 미국 같은 셰일가스가 35에서 $4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북해 유전 거기가 가장 비싸거든요. 네. 거기가 한 $60~7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기술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좋지 않고 이동거리도 많기 때문에 한 $70 정도면 얘네들이 거의 원가에 팔아야 된다. 뭐 요런 계산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70여도 생산비용이 $60면 지금은 $110면 $50 정도 이득을 가질 수 있는데 $10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출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데 다 같이 동참 좀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성공이 될까?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겁니다. 바이든은 이미 사우디 중동 국가를 가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앨런이 얘기하는 이런 러시아 이런 공동 제재 상한산 캡은 성공을 할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70에 들어오고 러시아가 판다면 물가도 낮추고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되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경제적 이득을 떠나서 정치 문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정치가 개입이 되면요 되게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의 흐름이 아닌 다른 거 돈의 네. 돈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에 이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일단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리 MBS라고 하죠.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그 전화통화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지 6일만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둘이 전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뭐 증산하는데 우리 계속 협의 잘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우디의 MBS와 푸틴이 통화를 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그 원유 증산에 했었을 때 OPEC 플러스라는 기구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OPEC 플러스는요. 그 OPEC 국가와 비OPEC 국가를 합친 걸 OPEC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OPEC 국가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사우디예요. 그다음에 비OPEC 국가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러시아예요. 왜냐하면 둘이 여기에서 가장 원유 생산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합의를 하면 사실상 OPEC 플러스의 그런 의견을 리딩을 하는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야, 우리 바이든 얘기대로 증산을 좀 해줄까? 아닙니다. 우리 계획대로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6월에 64만 배럴 그리고 뭐 8월, 9월에 다시 또 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이제 추후 발표가 계속 나올 텐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바이든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산이 될 가능성이 되게 없다. 좀 희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런 유가 이렇게 캡을 씌워놓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러시아 석유 상한제를 할 경우에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이런 상한제를 하면 우리는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가격 딱 멘트가 이거예요. 만약 그들이 말하는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낮다면 러시아는 세계 시장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 내 석유 수출 3위입니다 여기. 근데 그러면 완전 통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하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가격 상한제가 부과되면 유가가 급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안 팔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니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한번 보자. 왜냐하면 러시아는 니네들이 안 사줘도 우리는 인도, 중국,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팔면서 버티면 돼. 누가 더 버틸 수 있는지 보자. 나는 자르고 너네들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뀌는 애들이잖아.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우리나라 재벌이 대통령 나는 뭐 힘들면 잠깐 좀 쉬자, 쉬었다 가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러시아도 석유가 거의 수출의 대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출이 잠깐 주는 거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당장 5%가 빌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러시아 원유나 석유 제품 의존도가 높은 이런 유럽 국가 같은 경우 되게 힘든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 되게 폭염이잖아요. 보통 여름이 엄청 더우면 겨울 엄청 춥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역대급 폭한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가스라든지 석유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죠. 난방, 그러니까 냉방은 안 해도 버틸 수 있는데 난방은 안 하면 되게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뭐 미국이 러시아가 공급해준 만큼 공급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세계 제1의 석유 뭐야 이런 석유라든지 가스 수출국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쓰는 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수출도 가장 많이 하지만 그건 현재도 많이 하는데 더 이상 빼낼 여력이 있나 그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파이프 네. 라인을 슉 가는 거라 배로 해서 기지를 통해서 또 기지를 통해서 저장하고 이런 것까지는 단가도 너무 다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냐면요. 유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차치하고요. 유럽이라는 강력한 이런 미국의 우방이 균열을 갈 수가 있어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지금 동맹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릴까도 좀 봐야 되겠죠.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빼고 유럽에서. 아 유럽에서요? 독일? 아니요. 이게 부채를 좀 봐야 돼요.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이런 에너지 가격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급속도로 정부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탈리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150%인가 190%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50%인데 나라 망하니 안 망하니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국가 부채가 엄청 목에까지 찼다라는 거죠. 이렇게 찼다라는 거는 그 딸은 내가 추가 만약에 유가가 급등했었을 때 비상 내가 비축하고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싼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동맹에서 탈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둘 탈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도 아 나도 힘든데 야 쟤도 갔는데 나도 그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제 정치니까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나는 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노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에 되게 그 핵심 국가들 중에 힘든 나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 예전부터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리스 얘네들은 좀만 힘들어도 휘청휘청 되는 막 국가 부도 위기 막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막 힘든데 그렇게 되면 이런 국가들이 서서히 탈퇴를 하고 나오게 된다면 그런 강력했던 러시아의 제재가 풀릴 수도 있는 거게 풀릴 수도 있고 블록화된 경제에서 러시아가 그 블록을 조금 더
넘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고, 미국은 망신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그만큼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본인들의 그런 힘, 뭐 그런 패권에서 왔던 이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유가를 두고 실리, 그리고 나의 우리 국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다 되게 미묘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엘렌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잘 해보겠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안보, 경제 안보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런 장관도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도 보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나중에는 이게 에너지를 이동하는 수단,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국의 생산량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급 기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한 기술력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런 경제 안보 동맹에 가속 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쿼드? 아니 그 FTA 같은 IFE. 아, 예, 방송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 아무튼 그 ICBM? 네, 아니 대륙 간탄 도탄 미사일. 그런 이런 경제 동맹 체제를 항상 하려고 하고, 이번에 또 칩4라고 그런 반도체 동맹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상징적인 거죠. 이런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들여오면 있으니 좀 협력을 해달라. 그리고 추경호 총리가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맞아요. IPF. 역시 조영근 기자가 잘 알려줬네요.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유럽 시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러시아 시장도 중요하고 러시아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러시아 그 시장에 연관이 된 그 같은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뭐 이란, 브라질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브릭스 국가들이 러시아와 힘을 합쳐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시장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만 해도 벌써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다 하면 한 40% 가까운 시장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르면 그죠, 40%, 60%를 지키느냐, 40%까지 지키느냐, 요 싸움인데 되게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이런 상한제도 상당히 이루어지기 힘든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제재도 실패하고 국제 유가도 별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국제 유가가 지금 90에서 110불 사이에 계속 보합세를 이뤄가다가, 예를 들어 크게 뭔가 경기가 정말 급속도로 나빠지거나 이런 큰 이벤트가 없지 않는 한, 이런 유가가 계속 약간은 우상향을 조금씩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재활용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좀, 그러니까 유가의 가치가 지금보다 떨어지면 이제 급속도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장기 침체가 오지 않다라는 전제 하입니다. 근데 장기 침체가 오면 네, 힘들죠. 네, 맞습니다. 정한진님. 사우디도 최대한 뽑아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이라도 다 늘려놔야 되니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제 예상은 이래요. 올해는 계속 보합세 90에서 100% 왔다 갔다. 내년,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이 들어오면서 한번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 침체가 오면 하락세가 시작이 될 거고, 오지 않으면 또 지금과 같은 보합세. 그렇다면 이런 고물가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 좀 그런 거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고물가가 왜 이렇게 경제에 어려운 영향을 주는지 한번 숫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 다 끝났습니다.